전주 국회의원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당과 진보당 지도부가 지원 유세에 나서며 6명의 후보들은 마지막 휴일 유세에 역량을 쏟아붓는 모습이었습니다. 투표 동료에도 불구하고 사전 투표율은 유난히 저조했는데 평일에 치러지는 재선거 본 투표율도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재훈 기자입니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 각 후보들은 대대적인 유세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당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이 유세에 가세한 기호 2번 김경민 후보는 강력한 여당의 지원을 장담했습니다. 예산 집행력이 있는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이 실행력이 가능합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를 찍어야 될 것입니다. 윤희숙 정태용 대표와 함께 유세를 한 기호 4번 강성희 후보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진보당 후보가 필요하다며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꼭 투표장에서 꽃 피워주실 것이라 믿고 있고 반드시 당선되어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기호 5번 임정혁 후보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일자라는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일자리 넘치고 시민이 행복한 전주 함께 만들어가도록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6번 김광종 후보는 단식투쟁을 멈추고 정책선거에 주력해 승리하겠다며 유권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단식투쟁을 했었는데 일을 멈추고 이제 다시 군인이 되어서 전주 시민들께 적극적으로 저의 정책을 알리면서. 기호 7번 안혜욱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승리한다면 동서 지역 감정, 세대 간 그리고 정당 간 그 경계가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기호 8번 김호서 후보는 도의원 경력을 내세워 지역과 현안 이해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의정활동 경험이 많고 또 깨끗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기호 8번 김호서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한편 치열한 선거전에 비해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10.51%에 그치면서 4월 5일 본투표 참여 열기도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전재용입니다.